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역 스스로 주도하는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제안하면서 광역대중교통망 확충을 먼저 주문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를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춘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감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러시아산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이 어려워지자 허가받지 않은 소고기 통조림과 음료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험한 산지나 우거진 숲속에도 접근 가능한 경주용 드론이 실종자 수색에 동원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략회의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 자리에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먼저 주문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76km 떨어진 강원도 춘천. 서울에선 전철 한 번만 타면 춘천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거리인 창원에서 울산은 대중교통을 두세 번 타거나 승용차로 직접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교통망이 구축된 수도권에는 지난 6년 동안 3조 3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 전체에는 단 2천억 원만 투입됐습니다. 권역별 발전의 핵심인 광역 대중교통망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편차가 극심한 겁니다. 정부가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경수 지사는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별로 이런 정도의 광역 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 지역에도 만들어야만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건은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이 실현되느냐 여부. 내년 국비 예산에 경상남도가 255억 원을 건의한 부전 마산 간 복선 전철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광역 교통망 구축도 쉽지 않은 가운데 지역 균형 뉴딜이 핵심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축구장 90개 규모의 대규모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를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감성도시로 만들겠다는 밑그림이 발표됐습니다. 민간 개발을 줄이는 대신 공공개발 면적을 크게 늘리며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마산 앞바다를 매립한 대규모 인공섬인 마산 해양신도시. 2003년 사업 시작 뒤 16년 만인 지난해 말 땅 조성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사이 세 차례나 민간 개발을 위한 공모를 했지만 수익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직접 개발 밑그림을 그린 창원시가 내놓은 방향은 스마트 기술 기반의 세계적인 감성 도시. 전체 64만 제곱미터 면적 중 32%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 국제 회의장과 호텔 등을 조성하고 나머지 68%엔 공원과 녹지시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등 국책사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섬 둘레를 따라 3km의 산책로와 과거 해수욕장의 향수를 되살릴 모래사장, 도섬과 연결되는 다리도 건설합니다. 문화, 예술, 관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개발하는 상업적 시설들도 그런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공공부문에 유치할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산과 규모가 정확하지 않은 데다 유치의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 개발로 들어설 오피스텔과 아파트 규모도 미지수. 창원시는 아파트 건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 개발로 3,400억 원의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 만큼 여전히 공공성을 유지하며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섬 자체에서 쓰는 에너지를 다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이러면 아마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관광 요소가 될 겁니다. 내년 초까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부터는 공공부문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창원 시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가짜 러시아 소고기 통조림과 음료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보건당국의 검역이 강화되면서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김해 한 공장. 외국인 여성이 마스크와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빈 페트병에 빨간색 액체를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져온 향신료를 이용해 탄산음료를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두 국내에서 허가 없이 만든 가짜 제품입니다. 멸균시설 등 위생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이 공장에서 생산된 소고기 통조림도 마찬가지. 러시아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정품과 비교해봤더니 상표의 그림이 확연히 다릅니다. 혹시 이런 제품이 있나 싶어 휴대전화에 바코드를 입력하자 다른 제품이 나옵니다. 제조를 도맡았던 러시아인 부부를 비롯한 일당은 무허가 공장에서 이 음료와 통조림을 만들어 경기와 경남 등 전국 25곳의 외국인 식료품점에 납품했습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의 검역이 강화되면서 가공식품의 반입이 어렵자 러시아에서 제조기계와 통조림 캔 등을 들여와 직접 제조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겁니다. 국내에 없는 것을 알고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런 제품을 이제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리겠다. 지난해 6월부터 SNS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판매한 통조림 등은 4만 7천여 개, 2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정품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러시아인 42살 A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최근 실종자 수색 작업에 드론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험한 산지나 우거진 숲속에선 기동성 높은 경주용 드론의 활약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경주용 드론이 하늘로 떠오릅니다. 드론은 산 곳곳을 낮게 날며 우거진 나무 사이를 샅샅이 훑고 지나갑니다. 마을 주변 농가 창고 구석구석은 물론 수풀이 무성한 경사면도 꼼꼼히 살피던 드론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포착됩니다. 가파른 지형과 우거진 숲을 탓에 6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드론이 실종자를 찾아낸 겁니다. 인력도 그만히 투입해도 못 찾는데 드론 그 한 대 가지고 찾으니까 과연 그거는 상당하다 보진 않아요. 드론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찾으니까 그분도 생명 구인기지야. 지난 8월 경남 김해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입슬렸던 70대 남성을 찾은 것도 바로 이 경주용 드론입니다. 기존의 드론은 높은 고도에서 촬영해 좁은 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이 어려웠지만 경주용 드론은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고 화질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 배터리 용량을 높이고 방전율을 낮춰 실종자 수색에 더 적합하도록 개조됐습니다. 고도가 높이 날 비행하는 드론으로는 숲속에 계시는 실종자를 발견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숲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실종자를 수색할 수 있는 드론을 직접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레이싱 드론을 개조를 해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실종 신고가 4만 2천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경주용 드론의 현장 투입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달 들어 벼 수확과 수매가 한창인데요. 올해 작황 어떨까요? 경남은 올해 잦은 비에다 태풍까지 겹쳐 지난해보다 작황이 더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 수매가 한창입니다. 1년 농사의 성적표를 받아든 농민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지난해도 태풍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도 잦은 비에다 태풍까지 겹쳐 알곡이 튼실하게 들어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태풍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나라도 좀 시려지고 그런 게 좀 작년보다 무난해요.
지금은 벼 수매 초기여서 정확한 수확량을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363만 1000톤으로 지난해 374만 4000톤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주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올해 산물벼 선거금을 40kg 특등급 기준 6만 원으로 잡아 지난해보다 만 원 더 올렸습니다. 수확기 가격이 나와봐야 확정 가격이 결정되지만 수매 가격이 지난해 수준이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작년 수매가로 선거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태풍 피해를 감안해 공공 비축 및 35만 톤 매입 등 쌀 수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농민들이 얼마나 정부 의지를 믿고 수매 가격을 수용할지 본격적인 쌀 가격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종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상남도가 계도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당초 어제까지 계도 기간이었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도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 오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어제 확진된 창원 60대 남성 가족과 관련해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는 96명으로 검사 결과 79명은 음성, 17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2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은 1인 30만 원 한도에서 10% 할인 판매하며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4천여 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적조가 남해군 미조면과 삼동면 해역에 이어 남면 사촌 해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 밀도는 높지 않지만 대조기인 주말부터 적조띠의 이동 가능성이 있고 사촌 해역 적조는 여수 쪽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변 양식장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규석 부의장이 송순호 도의원과 부딪혀 넘어진 가운데 송 의원이 오늘 개회한 제3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서 분노했을 뿐인데 어째 징계 요구 사안이 되고 윤리특위에 회부될 정도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의사 진행 책임은 의장과 부의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모두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 입법과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중심사회로 향한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을 계속 요구해온 만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구조조정 중단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 노동 존중 중심의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개발 검토에 경남 공인중개사들도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모니터만 보고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소통 없는 탁상 행정은 부작용만 발생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팔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6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진주시 정촌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86살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A씨가 며칠 전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2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5시 20분쯤 고성군 고성읍 송악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를 몰던 80살 B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후 40여 분 만에 검거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됐지만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안수 의원실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건이었던 승강기 안전사고가 법 개정 이후인 지난해엔 오히려 72건으로 3.5배에 가까이 늘어났고 올 8월 기준으로도 56건에 달해 법 개정이 사고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학년도 경남의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평균 4.71: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104명 모집에 1,100여 명이 지원해 11.45: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초등 특수학교 교사가 5.19:1,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가 4.29:1, 초등학교 교사는 1.66:1을 기록했습니다. 김해시가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11호인 숭선전 제례의 국가 무형문화재 승격을 추진합니다. 숭선전 제례는 가락국 시조대왕 김수로왕과 시조왕비 허황후의 신의를 봉환한 수로왕릉 내 숭선전에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거행되는 전통 제례로 김해시는 오는 13일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7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씨름 봉고장의 명성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씨름진흥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